방금 열쇠를 받았고요. 자, 이쪽에 있네요, 여러분. BMW 전기차입니다. iX3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코 그릴이 X3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전기 충전을 방금 완전히 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겠고요. 트렁크. 왜 그러냐면요, 케이블 있는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케이블 여기 있네요. 전기 케이블 있고, 오케이. 전기 케이블 사용을 좀 이따 해서 충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키로수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서 부족한 전기량을 좀 충전 보충해서 이용을 하려 하고요. 디자인 여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뻐요. 그리고 실용성이 워낙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탑승을 하고 시동 걸고요. 제 위치에 좀 세팅 좀 하고 선바이저 들어 올리고, 여기 천안 삼천리 모터스 전시장에 좀 왔습니다. 워셔액이 좀 부족하군요. 그리고 신차고 276km 주행할 수 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정도만, 이거는 끄는 거 하나만 해서 좀 더 오토로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일단 한번 놔볼게요. 자, 저희 BMW iX3 지금부터 주행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 예, 주행을. 279km 운행이 가능한 범위로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본네트 기른 느낌이다. 생각보다 핸들은 조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출발합니다. 장시간 이 차량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반에 제가 지금 받은 주행감 경쾌합니다. 묵직함이 좀 많이 들어요. X3의 기본 느낌에 더하기 전기고 조금 얘는 무게가 무거운 차량은 맞잖아요. 전기차가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하중을 개선된 느낌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적으로 아마 보시면은 저희 앉은 범위가 좀 대형 SUV 느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뭐 저희 생각이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각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고, 천안 삼천리 모터스 우리 홍수영 팀장님께서 저희 장시간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리뷰라는 거는 솔직히 단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장시간 한번 해보는 게 그 취지가 맞잖아요. 경쾌한데, 김 PD? 느낌이요? 그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경쾌한 주행감을 지금 출발과 동시에 한번 보여주었고, 오토홀드 작동을 잠깐 시켜놓겠습니다. X3를 이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을 지금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SUV 중에서 X3는 그 베스트셀링카는 맞죠. 사실은 저희가 이전 요거를 리뷰하기 전에 iX1을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비교하면 확실히 큰 차량은 맞고 확실히 느낌 자체는 다르긴 하네요. 방금 팀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XM을 보고 가라고 그래서 보고 왔는데 XM 보고 오면 안 돼. 보고 오면 안 돼. 예. 정말 그 차량을 보니까 얘가 작아 보여요. 근데 지금 살짝 멘탈이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 친구를 봐서. 근데 그 친구를 보지 않았다면 얘가 마냥 크고 훌륭한 친구가 되겠죠. 주행감에 있어서는 뭐 X5랑 조금 비교들을 하시는데 X5가 한나게 한수 위긴 하죠. 근데 얘는 가격 대비 이 구성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독일 SUV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럼 iX3를 꼭 리스트에 넣을 범위가 됩니다. 굉장히 경쾌한데, 그리고 치고 나갈 때 사운드가 좀 좋아요. 얘가 이제 iX1하고 비교를 많이들 좀 하실 텐데 그 느낌 비슷하고, 와, 치고 나가는 거 봐라. 와. 와, 제로백이 김 PD님 몇 초인지 기억하시죠? 6.8초. 6.8초입니다. 그 전기 iX3가 아니고 그냥 X3는 8.6초. 8.6초. 어쩜 이렇게 잘 알죠? 선수다. 대박이다. 드디어 김 PD님 이제 자동차 전문 리뷰어 기자로서 입문을 하셨군요. 아니요, 한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봤습니다. 1시간 전에 봤어도 기억하는 게 어디야. 대단합니다. 6.8초? 6초대라고 해요 그냥. 네, 6초대. 얘가 아마 웬만한 승용에 이제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입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경험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리밋이 해제가 되면은 5초 미만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라는 거는 그 안전상 리밋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일부 전기차들이 리밋을 해제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서 그래서 화재가 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얘는 그 리밋에 대한 범위를 지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너링 끝내준다 얘기하면서 주행감이 너무 좋다. 경쾌하고 아까 몇 킬로인지 순간 좀 까먹었어요. 카메라 다시 돌려보면 알겠다. 274킬로 주행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스포츠 모드였어요? 여기 스포츠 적혀있는데 계기판에? 헐 그렇구나. 자 컴포트로 놓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누가 눌러놨지? 저 안 눌렀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눌러주셨나? 자 스탠다드 컴포트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네요. 오디오 음질 좋고 이 친구는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예,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알아보시면 그 가격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는 전기가 좀 싫고 그래도 이만한 공간이 원한다 그러면 그냥 X3도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X3를 구입을 하셔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시 X3를 가거나 X5로 가시지 절대 다른 브랜드로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GLC로 가거나 뭐 다른 볼보로 가거나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3, X3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전기차 아니면 이 친구로 선택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놨잖아요. 아까 스탠다드 277 초록색이 좀 들어와 있는데 더 길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이 또 서울 갔다 왔는데도 맞아요. 우리 팀장님이 출장이 워낙 많으신 팀장님이시라 서울 쪽에 갔다 오시면 이 주행 거리가 갖다 와서 남는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특징이 이게 되게 빠르고 좋아요. 네, 그죠? 좋고 운행을 하다가 저희가 뭐 그 후진 보조 여러 가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을 또 참고하시면은 어디 하나 뭐 소홀하진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메인 메뉴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고 파노라마 형태는 아닙니다. 와이드 코핏이라고 그러죠. 얘도 뭐 크기도 크고 이 범위를 좀 나눠놔서 시각적으로 가급적이면 아래를 안 보게끔 처리된 범위니까 그거는 또 괜찮다고 또 보여집니다. 보통 X3에서는 이제 i20인가요? 네, X20i. i죠. 죄송합니다. i20i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예, 가장 많이 팔리는 입장이 되겠고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휘발유를 좀 선호하시는 범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옵션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단 엔진과 모터가 달린 뭐 전기냐 이런 차이점으로 좀 가닥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PD님 얘가 이제 전장 길이가 어떻게 되죠? 그 스펙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장 4735, 전포 1850, 전고 1670, 축거 2865. 4700? 네. 그러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저희 방송에 많이 나갔던 그 친구랑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군요. 근데 앉아보시면 더 커요. 느낌상으로는.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헤드 공간이 너무너무 넓고 위에가 이제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모에서는 부족함은 단 하나도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가 매력적인 거는 지금 주행거리 1km 늘었다. 언제든 저희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따뜻한 거, 찬 거를 공기를 말이죠. 공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매력은 있습니다.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그냥 전력으로만 돌려버리니까 내연기관의 힘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백밀러가 이게 시인성이 참 BMW는 독특합니다. 백밀러 분명히 작거든요 크기. 근데 화각이 넓어요. 사각지대 없어요? 없고요.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필러들 이 두께 때문에 좀 그런 건데 두께가 두꺼운데 교묘하게 각도를 돌려놨어요. 약간 그 스크류바 김PD님 꽈리 꽈배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필러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게 느껴지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여성분들도 X3 운행해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이거 아마 김PD님 한번 운행해 보시면은 진짜 김PD님 지금 얼마 모아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지른다 진짜. 진짜 이거 심각하다 이거. 예. 이거 진짜 지름신호 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영상 출발할 때 XM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좋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세니까. 그죠? 그런 면모에서 조금 넘사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쁘긴 이쁘던데. 아, 이쁘긴 이쁘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블랙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XM 경우에 말이죠. 아, 궁금하시죠? XM 모습 정말 살짝 보고 갈게요. 한번 보시죠. 끝! 그렇습니다. 이렇게 XM이 요즘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7 시리즈가 정말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S클래스랑 많이 견주어서 좀 비교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7시리즈가 더 좋아요. 네, 판매량을 보셔도 7시리즈가 결코 떨어지는 판매량은 아니거든요. 그 판매량만 봐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기차의 특징이 순간 폭발적인 추진력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일단 스포츠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넣어보고 치고 나갈 때, 와, 이게 뭐 그냥 굉장히 민첩하고 되게 편한데? 되게 편하죠. 김PD님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소나타 N 탔어요. N9 그저께인가요? 어때요? 그 친구랑 아, 비교도 안 되죠. 그래요? 비교해. 엔진은 필요해요? 아, 필요 없어. 그죠? 소나타 사장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달릴 때 예. 조금 뭔가 불편했다면 되게 편해요. 아니 SUV가 거의 승용 세단 같은 느낌 나죠. 그죠? 그리고 위에 헤드 공간이 넓으니까 부담이 없고 잠시 후에 제가 반자유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 속을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주행감은 상당히 포기했다 이런 걸 아예 없이 그냥 X3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X3의 주행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왜 더 좋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다시 지금은 컴포트로 놔볼게요. 하체가 더 무거워졌어요. 전기차가 더 무거운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무게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깔리다 보니까 포르쉐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주행감이 상당히 좋고 911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만큼 아래쪽으로 눌러주니까 그 우리가 커브를 틀거나 이럴 때 확실히 안정감을 좀 많이 갖게 해주네요. 물건이다, 김PD. 좋다. 네. 이거 저 운전 안 할래요. 왜요? 운전하면 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뒷자리 선블라인드가 빠졌대요. 네, 뒷좌석에 이제 선블라인드죠. 네, 정확한 명칭. 커튼이 없습니다. 이전에 X3는 수동. 수동이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글쎄요, 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승화시켜야겠죠. 마트 가면 또 붙이는 거 팝니다. 뒷자리 열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아 정말요? 지금 차선 잡아서 깜빡이 안 켜고 제가 넘어갈 뻔했는데 차선 잘 잡아줬고요. 깜빡이 소리 이쁘다. 이쁘죠. 김PD님도 어느 순간에 그 BMW 감성으로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사야겠다. 김PD님 여태까지 방송에서 진짜 마음에 들어했던 차 제가 BMW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X3. 3시리즈랑 그 다음에 7시리즈 좋아했거든요. 근데 7시리즈는 너무 비싸니까 X3. 3시리즈 아니면 X3로 가셔야겠는데. 근데 SUV가 좋은데. SUV가? 이거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지금. 자, 방금 뭐 제가 고속 주행도 해봤고 그리고 저속 주행, 뭐 컴포트 모드 다 했는데 에코 모드를 안 써봤습니다. 자, 에코 프로를 한번 해볼게요. 연비 최적화 세팅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출력적인 범위가 느껴지네요. 독일 차 같은 경우는 이 모드별로 느낌이 확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산 자동차들도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유독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차량들은 독일 차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또 사람들 그러겠죠? BMW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컴포트로 다닐게요. 와, 주행감이 이렇게 좋나? 자, 반자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예. 세팅을 계기판에서 속도 리밋이 설정할 수 있구나. 옆에 차 인식하네. 옆에 차 인식하고요. 주위의 차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커브길인데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떼고 있어도 잘 잡아줍니다. 근데 안전상 잡아야겠죠, 당연히. 와우. 이렇게. 똑똑하네. 똑똑해요. 잘 먹어요, 지금. 커브 잘 먹고. 조금 속도 이제 내려야겠다. 내리고 앞차를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앞차가 지금 되게 애매하게 서 있어. 이거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 돼. 이거 지금 버스가 지금 애매하게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 팀장님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 가격이 8,150만 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거기다가 놀라운 프로모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별로 상의할 수 있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아산 경우는 그래도 4,500 정도 하겠죠? 지금 천안 아산 쪽 천안이 예, 전기차 예. 그 구매 여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 원래 한 3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됐는데 또 추가가 됐어요. 예. 지금 보니까 좀 남아 있고 천안 아산 쪽은 보조금이 한 5,600 정도 센데요?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는데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 이번 달 기준 남아 있는 재고에 한해서 예. 프로모션이 워낙 좋아서. 보조금과 프로모션 합치면 굉장히 굉장히 큰 조건으로 그래도 구매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래저래 천만 원 이상 네네네네. 프로모션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8,150 빼기 천 한 얼마 정도 뭐 네네. 상의할 수 있으니까 네. 계산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온라인에서 언급되어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뭐 7천 후반에서 뭐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천만 원대에 예.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런 할인이 없었는데 지금 또 물량이 있었을 때 보유 재고 한해서 예예. 파격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셨으면 빨리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 네. 차량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가장 많이 찾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통 이제 iX3는 예예. 신혼부부들 아하. 아기가 아직 어린 부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세컨카로 예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 차를 보십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그러니까 메인카가 있고 세컨카를 예.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예. 또 메인카를 보시는 분들은 이 차로 이제 뭐 차박이라던가 예.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딱이에요. 예, 네, 다르신 딱 분들은 예. 뭐 이 차가 생각보다 전비 부분에서 만족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있다고 예. 보거든요. 예. 사실 네. 실제로 팀장님이 이 차를 타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예. 하시는데 뭐 80km, 90km 이상 예. 왕복을 해서 예. 뭐 160에서 170km를 타도 예. 사실 총 주행 거리가 300 넘잖아요. 제가 예. 요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네 예. 전시장에 도착을 하면 편도 왕복 180km 그렇죠 네, 네, 예. 하면 보통 300km 정도 항상 남아 있어요. 예. 예. 원래 초기에 충전해도 그 정도인데 네네.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공식 환경부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연비는 맞습니다. 낮다는 거죠. 물론 계절에 대한 예.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분명히 실 연비 전비 구간에서는 만족도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저번에 한번 iX1 기회 주셨고 오늘 3D 기회를 주셨지만 iX1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만족도가 사실 높아요. 공간성도 예. 분명히 있고요. 예, 예. 오디오도 뭐 되게 좋고.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실내 레이아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올드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쓰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차가.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만 없으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좋은 내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가 참 다양한 차 개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저희가 라인업이 많이 있지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전기차, 또 예. 전기와 가솔린을 쓸 수 있는 PHEV, 일반 내연기관, 또 디젤, 각가지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예.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종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안 삼천리 모터스 우리 홍수영 팀장님이셨습니다. 아래 연락처 나가니까 문의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차가 기다려지네요. 자,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